예, 오늘 이 아침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창세기 4장은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이라 그랬어요. 가인이라 첫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 또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들의 직업, 목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 그랬습니다. 형제가 삶의 방식은 같으나 저들의 직업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섬기는 믿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첫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를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 것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사람인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 건 받지 않냐고 왜 아벨 건만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왜 안 받으셨고 받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가인 것을 받지 않고 아벨 건만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왜 선택했을까? 다윗의 아들이 13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 왜 솔로몬을 하나님이 다윗의 다음 왕으로 세웠을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와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벨의 제물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아벨의 제물. 그 다음에 에녹이 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첫 번째는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게 믿음의 두 가지 종인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드렸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아니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인이 살인하잖아요. 이게 살인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가인은 버림받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예배를 67년도 1967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예, 그게 전부 하나님께 했느냐, 마귀에게 했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 행복, 불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예, 그 예배 하나를 보면 그 신앙의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시 예배 드리는데 10시 30분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분에, 어떤 사람은 10분 전에, 어떤 사람은 5분 전에, 어떤 사람은 지나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저는 한 3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그걸 봤어요. 봤는데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시간을 지 맘대로 늘리고 짧게 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이 복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담이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등남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26절에 그랬잖아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그분은 능력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주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 예배를 가인은 신중하게 드리지를 못했어요. 한 번 실패했으면, 예배에 실패했으면 하나님 내가 다음에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 가인은 한 번 예배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게을리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즉시 내 마음속에 판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음엔 잘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음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후에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그 전에는 살인도 없었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를 죽일 생각을 합니까? 이미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저주받은 아담을 쓰러뜨리고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내동댕이 친 그 사단 마귀가 또 그의 장자 가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죄가.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죄가 인생의 모든 행복의 근원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 번째 아들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열 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있는 형들은 기가 막힌 형들입니다. 다윗의 첩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바세바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하여 왕이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앞이 막막하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1,000번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곧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선한 겁니다.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1순위가 예배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러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왕권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장소는 기브온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기브온인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기브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차로 가면은 5분에서 10분을 가야 되지만 걸어서는 1시간 내지는 40분 정도를 걸어서 가는 길인데 그 1,000번 이 제단 쌓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1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고 예배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세상 모든 영화를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됐잖아요. 아벨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눈물과 슬픔과 다시는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벨 다음으로 셋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게 하나님 일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가장 우리 삶의 중심에 가장 중심된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그랬습니다. 명품을 만드시는 분. 그 토기장의 하나님 손에서 진흙으로 질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 은그릇도 만들고 금그릇도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서 명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데 세상 모든 일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는 창조자여
생명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님이 예배를 보시고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파라다이스, 행복의 동산, 낙원, 에덴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고난스러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과 믿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한 가인은 결국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아침에 거짓과 강팍함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아침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인터넷 복음 방송과 우리 목사님들 위에 은혜와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